네,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레오켐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허브 경제 TV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죠. 어떠한 뉴스가 나오면은요, 그 뉴스에 해당하는 종목들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도움이 좀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 레오켐바이오가 영국의 익수다 기술 수출 파이프라인 두 건이 올해 임상에 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그동안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을 수출을 했죠. 그러면 그 기술을 이어받았던 회사가 열심히 전임상 단계를 준비하고 임상으로 들어가고 뭐 전임상 단계 임상 1상, 2상, 3상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승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임상 1상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전임상 단계에서 이 레오켐바이오가 수출했던 기술이 안전하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나름 능력 뭐라 그럴까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1상으로 들어가는 거고 임상 1상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면은 레오켐바이오가 갖고 있는 ADC 플랫폼 기술력의 안정성을 인정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오켐바이오의 좀 레벨을 좀 올릴 수 있는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 레오켐바이오가 파트너사인 영국의 익수다 테라퓨틱스의 기술 수출했던 두건 ADC 파이프라인이 올해 중으로 임상에 돌입을 한다 라면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도입했던 것들은 LCB 73이라는 약물과 LCB14라는 부분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와 3분기에 각각 글로벌 임상 1상 진입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73은 혈액암 치료제 후보 물질이고요. 14는 HER2를 표적하는 항암제 후보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20년에 익수다에 그 다음에 지난해 말에 14를 각각 기술 이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익수다는 이번 발표로 레오켐바이오의 파이프라인에 임상 진입 가능 기대감이 더 커졌다. 지난해 말또 다른 파트너사인 미국 시스톤의 ROR1 표적 항암제인 이번엔 71입니다. 이거의 경우 미국과 호주에서 임상 계획, 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14의 미국 중국 개발을 맡고 있는 중국의 포슨제약이 임상 1상을 마치고 임상 2상 진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상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발표가 될 겁니다. 임상 2상을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름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미 포슨제약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임상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안정성이라든지 효능성을 좀 확보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오켐바이오의 가치가 좀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LBC14라는 부분이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 그 판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중국 포슨제약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영국의 익수다가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임상 1상이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왔다고 하면은 영국에서도 임상 1상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자체 개발 중인 TROP2 항원 표적 항암제 후보 물질이죠. LCB84도 올해 4분기 미국 임상 IND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임상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당사는 플랫폼 중심 회사에서 독자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심 회사로 변할 것이다. 임상 결과를 통해서 차별성을 입증을 하고 이중항체 및 면역 항암 기전 ADC 등 새로운 분야에 집중하면서 동종업계 선두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 이렇게 좀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자, 일단은 얘네들이 좀 레오켐바이오가 그동안 깔아둔 것들은 기술 이전한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임상에 들어갈 거고 어떠한 부분들도 임상 이상으로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깔아두었던 씨앗들이 열매를 하나씩 맺게 되면은 풍성한 나무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서 그냥 씨앗으로 나오는 요런 짧은 요런 나뭇가지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나뭇가지겠지만, 이게 지금 임상이 하나 둘 개씩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열매가 맺는다라고 했을 때 풍성한 나무가 되면은 레우켐의 가치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올해 상반기에는 임상으로 들어가는 키워드, 거기에 좀 집중하면 될 것 같고, 올해 하반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술 이전. 이게 또 필요할 겁니다. 레오켐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초반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할 때, 전임상 단계 전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했죠. 근데 만약에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나서 기술 이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100억이라는 금액을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흐름으로 간다라면 200억, 400억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뛰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회사에서 벌어가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거래 금액이라든지 마일스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금액으로 우리가 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흐름은 뭐 지금 당장은 뭔가 뭐 의미가 있어 보이는 자리는 아니죠. 그렇죠? 이런 박스권 내에 그 지수가 좀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언저리에 딱 걸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박스권 상단인 요 언저리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는 방법, 아이폰과 갤럭시 폰으로 깔끔하게 구분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희가 탑3 종목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청하셨던 모든 회원님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불당 갖지 마시고요,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022년도 어떤 종목을 좀 매매할지 모르겠다, 어떤 업황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영상 간단하게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